자, 이번에는 맥에서 알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 홈페이지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뭐 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에 알프로젝트.org라는 사이트가 첫 번째에 뜹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알 혹은 여기 다운로드 탭에 CRAN 이라는 걸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미러 사이트들이 뜨는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코리아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코리아가 있고요. 여기서 세 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운영 체계별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Mac OS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하면은 지금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지금 현재 아래 최신 버전은 3.2.3 우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날짜에 출시되었다는 뜻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여하튼 최신 버전이 3.2.3이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 셋업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저는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었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자, 계속 버튼을 누르고 이것도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계속 누릅니다. 자, 동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158.6메가를 차지한다고 뜨네요. 확인이 되었으면 설치를 누릅니다. 자, 맥에서는 사용자 암호를 적어야겠죠? 적고 소프트웨어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자,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뜨네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알이 지금 현재 잘 설치가 되었다고 메시지가 떴는데 실행을 해봐야 알겠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런처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설치된 프로그램 앱들이 목록화되어 있겠죠.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렇게 알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재설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뜰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알 콘솔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이 지금 제대로 구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터미널을 이용해서 알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맥 화면에 이렇게 확대 버튼을 눌러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실행이 되죠. 여기서 터미널을 실행을 해볼게요. 터미널을 실행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터미널이 뜨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R, 대문자 R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소문자로 R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글자만 적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뭐가 뜨는데 R 콘솔에 있는 이 로그 창과 그리고 터미널에서 실행한 R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R의 라이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고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눌러보면은 R의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 콘솔에서도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이 둘다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이 제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